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방탈입니다. 자, 오늘은 여의나루역에 왔습니다. 자, 여기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을 맞이해서 자, 여의고 공원 한번 또 리뷰해 드리려고 왔어요. 자, 여기 사실 막 불꽃놀이 할 때 사람들 엄청나게 오는데 평상시에도 사람 엄청 많은 곳이에요. 자, 오늘 날씨 좋은 토요일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여기 와, 낙엽도, 그리고 겨울 맞습니까? 초겨울? 늦가을?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야, 이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놀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와,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인가? 엄청나죠? 자, 오늘 여기 제가 한번 생생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여기 들어오십시오. 직방탈 출동! 직방탈. 아, 오늘 보니까 무슨 세이브레이스 2024 해가지고 달리기 대회 이런 걸 하나 봐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구나. 친환경 기부 마라톤. 어? 기부 마라톤 하면은 그 션 오는 거 아닙니까? 션? 기부의 아이콘. 야, 오늘 카뱅에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아, 여기 이렇게 라인 같은 것도 있고. 아, 요거는 내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일요일로 돼 있네요. 어허. 자, 이런데 보시면은 돗자리 파는 거 보십시오. 아, 여기는 필수죠. 돗자리 같은 건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세이브 레이스 2024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내일 재밌겠네요. 어, 마라톤 요즘 인기 많죠. 자, 이렇게 차도 타고 있고요. 야, 재밌겠다. 이런데 보시면은 나무 밑에서 놀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데? 포라둠? 포라디움인가? 아무튼 이거, 이 포디움인가? 용어 있잖아요. 1등하면 여기서 이렇게 상도 주는 건가 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에 이제 현대백화점 이런 것도 있고, 더 현대서울. 자, 이쪽에 이제 한강 근처까지 왔고요. 이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자전거 빌려주는군요. 여기 빌리는 데 있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타면 될 것 같고. 아라오는 뭐야? 뭐 이런 게 또 있네. 야, 매번 불꽃축제 이제 사람 많을 때만 오다가 이렇게 한가할 때 오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와, 여기도 막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는데. 야, 근데 이 플라타나스 밑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야, 좋습니다. 자, 여기 안내도 보시면은 현이치 여기 있고요. 지하철 여기 있으니까 나오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제 원효대교 있는데 여기까지 가시면은 짠, 애슐리 퀸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밥도 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돗자리 다 깔고 노셔도 되지만 좀 특별한 날이다 할 때는 여기 주말에 29,000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 와서 이거 드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이거 먹을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여의도가 한가한 모습 너무 좋습니다. 와, 그리고 낙엽이 아직 살아 있어요. 잎사귀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십시오. 와, 이런 건 아예 색깔도 그대로네. 네, 이번 달 초까지는, 중순까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날씨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여의도 공원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배도 엄청 멋있네. 자, 이쪽에 오시면은 여기 이제 63 있고요. 이쪽이 이제 선착장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람선 같은 거 이렇게 떠 있는데 실제로 유람선 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타고 잠실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슐리 퀸즈랑 씨유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드시면 됩니다. 아이고. 야, 그리고 여기 어린이 놀이터 너무 잘 돼 있다.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와, 여기 애들이랑 와서 놀면 너무 좋아하겠네. 와. 자, 제가 그리고 불꽃 명당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불꽃 구경 하시려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계단에서 일찍 오셔가지고 야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잔디 보이시죠? 여기에다 돗자리 쫙 깔고서 여기 오려면은 아침 한 8시부터 와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 원어대교 있는 데서 불꽃 빵 터지고, 여기서 빵 터지면은 양쪽에서 빵빵 터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유람선입니다. 요거 타러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애슐리 퀸즈도 있는데 여기도 한번 오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따로 리뷰해 드리니까 애슐리 퀸즈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에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애슐리 있는데, 가격을 보시면은 주말은 29,900원이에요 평일은 25,900원이고 오, 지금 요런 또 샤인머스켓 요런 것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맵포 서 있고, 그래서 유람선 타시는 거고, 씨유도 이쪽에 있고요. 오, 여기 이런 또 애들 뽑기 하는 데도 있고, 이쪽으로 짠 나오시면 이렇게 유람선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타러 오시면 됩니다. 자, 5시 유람선이 출항을 한다고 하네요. 오, 갈매기도 있네. 자, 이런 식으로 또 갈매기도 있고,
아, 이런 게 또 한강의 매력입니다. 자, 오셔가지고 이런 유람선도 타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쪽에 보니까는 짠, 여기 유람선 타는데 여기 의자가 너무 잘 돼 있네요.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편의점에서 캔맥주 같은 거 이렇게 사다가 앉아가지고 쫙 유람선 보면서 딱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이제 제트스키 타고서 쇼를 하시는 건지 그냥 노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반포 가면 이런 분들 계시는데 반포에서 여기까지 오신 건가? 자, 와우, 여기 또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사람들 구경하고 있으니까는 또 쇼맨십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재밌겠다. 근데 여기 오시면은 주의하실 점이 텐트랑 이런 거를 다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늘막 설치 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늘막을 칠 수 있는 곳은 저쪽에 따로 있습니다. 한참 걸어가면. 그래서 그런 좋은 날짜를 확인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설치한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다 만약에 텐트나 그늘막을 치잖아요. 그러면 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자전거 대여소 이런 거 틈틈이 있으니까. 요게 많아졌네. 요거 4인승. 이 4WD라고 해야 돼? 뭐야? 아무튼 요거 재밌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대여소 있는데 이용요금 있는데 애들이 너무 타고 싶어 하나 봅니다. 자, 가족력은 만원, 2만원, 오, 3만원이야 1시간 반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티켓 끊으시면 되고. 이런 그냥 자전거도 있네. 이런 것도 빌리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애기들 태울 수 있는 것도 있고. 한강하면 또 자전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전거 도로가 이쪽으로 가면은 강서구 저쪽 마곡이 있는 데까지 쭉 이어져서 아라뱃길까지 이어지고요. 일로 해서 가면은 반포 지나가지고 잠실 그리고 탄천으로 해서 안양까지도 갈 수 있고 분당까지도 갈 수 있고. 자, 우리나라가 그리고 팔당까지도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팔당에서 충주로 지나가지고 부산까지도 갈 수 있고. 정말 자전거 도로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한번 자전거 타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은, 야, 이거 모가 아닙니까? 모가가 아주 그냥 탐스럽게 열렸네. 오, 이거는 근데 솔직히 먹지도 못하고 의미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허용구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늘말 설치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한강이 이렇게 생각보다 공원이 큽니다. 섹터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이건 지도를 왜 이렇게 흐리게 해놨어? 좀 진하게 하지. 자, 여기 막 엄청난 공간들이 있으니까 이거 잘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한번 놀러 오십시오. 여의도 한강공원도 역사가 있군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가야죠. 정치금융방송의 중심지래요. 옛날에 땅콩밭이 있었구나. 그래서 비행장이 있었군요. 여의도 비행장. 이게 없어지고 그게 공원이 됐다가 지금 이제 숲으로 바꾼 거죠. 5만 인파 환원 속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의해서 이런 게 좀 생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여의도 너무 좋습니다. 이쪽에 이제 다시 행사 준비하는 대로 이렇게 왔는데, 자, 달이 아주 멋지게 떴어요. 또 갤럭시만의 또 10배 줌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옆에는 또 비행기가 또 멋지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쪽은 뭐 하시길래 또 이렇게 사람이 많으시지? 야, 밤 되니까 또 이런 것도 생기는구나. 막 커피 같은 것도 팔고요. 이쪽은 밤 되니까 이제 야시장이 제대로 섰어요. 돼지갈비 후라이드도 팔고, 꼬마김밥에다가 해물파전, 왕닭꼬치도 팔고. 이야, 왕닭꼬치 장난 아닙니다. 옥수수도 팔고, 떡볶이 순대 오뎅도 팔고, 종류별로 타코도 팔고. 타코! 네덜란드 감자는 또 뭐지? 오징어 튀김도 팔고. 야, 요것도 추억의 또 목살, 삼겹살 이런 것도 팝니다. 근데 여기 닭꼬치가 짱이네요. 와, 엄청나다.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닭꼬치가. 와. 야, 여기는 이제 닭강정집인데 닭강정도 이렇게 팔고 있어요. 아하. 자, 여러분들 여의도 한강공원 오십시오. 날씨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날씨 따뜻할 때 오셔가지고 라면도 드시고 마라톤도 뛰시고 애슐리도 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서울의 중심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카카오 뿅.